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오늘은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의 논술로 합격한 전유빈 학생을 통해서 여러분 후배 여러분들이 논술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다 하는 팁을 줄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전유빈 학생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화성고 2018학년도 졸업했으니까 재수생입니다. 자, 내신 성적이 5.4라고 공개를 해줬는데 이게 화성고가 비평준화 일반고라서 내신 따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그 다음 국수형 사탐이 있는데 사탐에서 실수를 좀 한 것 같고요. 평상시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 지원한 대학은 성대, 성안대, 한양대, 외대, 중앙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들이고 과도 미디어학과나 사회과학부, 경영학과입니다. 자, 합격한 대학이 성대 사회과학 계열의 최초 합격 논술을 했고 수강한 것이 메가패스를 활용했고 그리고 대치러셀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수강한 시기는 고3 때 현역 때 4개월 정도 현강을 들었고 재수할 때는 8월 달부터 파이널 과정까지 현강을 들었습니다. 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어떤 말인가요? 네, 저는 논술은 운빨이 아닌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성균관대 논술을 매우 열심히 준비했고 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저는 제가 논술 운빨로 붙은 것이 아닌 노력을 통해서 붙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논술을 선택한 이유는 뭐죠? 네, 저는 일반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요. 그 와중에 논술 전형을 알게 되었고 최저 등급만 맞추면 합격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서 논술 전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최저 등급을 맞추고 논제도 잘 풀어야죠. 네. 그렇죠. 자, 재수할 때 논술을 시작하게 된 시기. 네, 저는 고3 때는 겨울방학 때부터 4월까지 수업을 들었고 그 재수를 시작할 때는 그 이전에 배운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8월 자료해석 특강부터 파이널 수업까지 수강했습니다. 그전에 인강을 들었다고 했죠? 네, 인강을 통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고3 때 배운 부분 중에 까먹은 부분을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 뒤에는 현강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현강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습에 이제 인강 수업을 잘 활용했다는 네. 거네요. 네.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왜 고3 때는 이렇게 논술을 4개월만 했나요? 저는 논술을 준비하던 중에 국어와 수학에서 매우 큰 문제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논술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결국은 최저 등급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술 재수를 시작할 때 논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8월부터 꾸준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위권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바람직한 논술의 시작 시기는 처음 시작하는 경우 고3일 경우 그리고 재수생일 경우 언제가 좋을까요? 네, 고3이든 재수생이든 논술을 처음 접해본 사람이라면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저도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5월에 시작하는 속성반부터 합류를 해야 적어도 잘 따라갈 수 있고 또 합격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5월달에 시작하는 속성반도 기본 강의를 인강으로 어느 정도 들으면서 쫓아와야 되니까 네. 사실상 시간적으로는 공부하는 게 1월과 같이 1월에 공부하는 것과 같은 셈이죠. 네. 앞에 걸 공부하는 거니까 늦게 네. 시작할수록 압박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논술을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논술 아예 하지 마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논술을 뭐 7월달 9월달에 스타트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 일단 학교 선생님들은 왜 논술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논술보다는 정시로 가는 것이 저한테 정시로 가는 것을 저한테 추천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유는 논술 실력도 굉장히 그때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실제로 제가 논술을 해보니까 최저 등급만 맞춘다면 최저 등급을 맞추고 논술을 열심히 한다면 합격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내신을 굉장히 문제 삼잖아요. 네. 내신 공부를 해라. 네. 그러니까 논술도 내신이 중요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본인이 느끼기는 어떤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일반고 내신 5.47이었습니다. 그런 내신 등급으로 성균관대에 합격했다는 것을 보면은 내신을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박교수 쌤 수업 중에서 연성서 반에서 수업 들었던 학생 중에서 과탐, 사탐이 아닌 과탐을 보고 인문계 논술을 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내신이 7등급이죠. 네. 그런데 성균관대 붙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논술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논제를 분석해서 개요를 짤 때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매트릭스를 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매트릭스를 이용할 때 글을 되게 논리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작성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뭘 했나요? 베껴쓰기라고 돼 있는데. 네, 저는 모범 답안 베껴쓰기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단순히 답안을 베껴쓰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논제의 어떤 부분에서 나왔는지 확인을 하면서 베껴쓰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되면 이제 단순한 베껴쓰기가 아니라 재생하기를 했네요, 본인이. 네. 네. 자, 그다음 이제 시험 전날은 어떻게 했나요? 네, 시험 전날에는 그의 출제 경향을 알 수 있는 논술 예시 문제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 해에 모의 논술 문제에 딸려 있는 해설지를 이용해서 그 해설에 요구사항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어보면서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학에서 공개한 모의 논술과 거기에 대한 대학에서의 해설서, 네. 그게 중요했다 이 말이죠. 네, 네, 매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후배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방식은요? 뭐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범답안 베껴쓰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박 교수님의 예시답안을 말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공식은 어땠나요? 네, 공식들은 제가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답안을 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이번에 성균관대 3번 문제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골고루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주의사제를 2번 찬성 쪽에서 1번, 반대쪽에서 1번 씀으로써 더욱 논리적이고 분량도 적당한 그런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성균관대 논술처럼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대학도 논제를 바꾸죠. 네. 네, 그래서 박 교수님이 강조하는 게 있죠. 그게 네. 뭔가요? 박교 선생님이 강조를 하시는 건 다양한 대학의 논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인데요. 그러한 것을 풀어보면서 대학이 출제 기조를 조금씩 바꿀 때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학생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네. 선생님 저는 서강대만 칠래요. 저는 한양대만 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 문제만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실제로는 대학이 문제를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박 교수님이 강조하는 게 변형되는 유형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균관대 3번 문제도 네.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9가지고 네. 그중에 8가지가 지금까지 출제되었다라는 도표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어떻게 변형될 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줬고 그 변형된 형태로 나왔죠. 네. 자, 다음에 논술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또 어떻게 극복해왔죠? 네, 저는 논술을 준비하면서 제가 논술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이 긴밀하지 못하는 것이 저의 단점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평가표를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교 선생님이 제공해 주시는 평가표는 논술 문제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있어야 할 것들을 매우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비교를 해보면서 제 답안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많이 알 수 있었고 그 문장 간 긴밀한 연결 부분에서의 단점은 그 제가 작성한 글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찾는 방식으로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박 교수님이 제공하는 평가표. 그것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평가표는 제가 써야 할 모든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졌다 하면 실제로 논술 시험에서는 감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제가 감점이 없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꼭 써야 하구나 그런 것들을 미리 숙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대학이었잖아요. 네. 뭐 48대 1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높은 경쟁률을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극적인 이유 한 두 가지를 댄다면? 네, 먼저 최저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고3 때는 최저를 맞추지 못했었는데요. 올해도 시험장에 가보니 3분의 1 정도가 결석한 것으로 보아서 그 논술 최저를 맞추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파이널 기간에
그 제가 가고 싶었던 성균관대학교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는데요. 그러한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 합격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도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법치주의에 대한 언급도 있네요. 네, 법치주의가 제가 본 성균관대 5호 논술 문제였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었지만 제가 모르고 있었다면 박기호 선생님이 제공해 주신 사회 어휘집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이번 시험에서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단언을 알고 있지만 그것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논술 시험에서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부분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이번 논술 시험에서 적용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의집에 법치주의,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정리해뒀고 그게 마침 성대 문제 법치주의가 나와서 그걸 처음 본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법과 정치를 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박 교수님 수업을 수강하게 된 이유가 뭐죠? 네, 저는 학교 선배의 추천으로 수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학교 선배가 복습만 열심히 하면 꼭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했고 또 굉장히 좋다고 추천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떤 게 좋다고 하던가요? 저는 매트릭스를 되게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요. 매트릭스라는 것이 정형화된 틀 안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답안을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그 부분을 좋다고 매우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제시문을 네. 그 비교표를 만들어서 그 표를 가지고 개요를 짜는 방식이죠. 네. 자, 이제 박 교수님 수업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도움이 되었나요? 네, 저는 공식들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도 주의사제, 주의반제제 등의 공식을 많이 활용을 해서 답안을 더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뭐 박 교수님 공식 해봤자 뭐 독해하는 공식 세 가지, 뭐 비문학 공식 PQ, 그다음 문학 공식 주객법, 그리고 자료 해석 공식, 쟁변 상터, 그 세 가지 있고, 네. 그다음 글쓰기 공식 여섯 가지. 네. 이게 전부 다잖아요. 네. 근데 그 공식 이제 해봤자 10개가 안 되는 공식인데 그 공식을 제대로 외우면 합격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면, 아, 논술을 공식대로 쓰면 틀에 박힌 거 아니냐. 그리고 박 교수님 수강생이면 똑같이 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들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학생이 느낀 느낌은 어땠나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논술에 틀이 있지만 그 틀 안에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창의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틀이 정해져 있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창의성을 억압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답안을 구성하게 되다 보면 그 논리적인 비약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틀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박 교수님의 그 유형 공식은 사실상 논리 공식이죠. 네. 논리학을 공식으로 정리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공식이었습니다. 네. 그죠? 이제 그 공식을 이해하는군요. 네. 네. 자, 이제 박 교수님의 방법론을 활용했다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네, 저는 먼저 방법론을 다른 문제들에도 적용을 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른 문제를 보고 개요를 쉽게 짤 수 있었고 매트리스를 채워보면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땠나요? 아, 예상 문제도 도움이 매우 많이 되었는데요. 성균관대 오전 논술에 로봇을 주제로 한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 법치주의나 그런 부분들은 한 번씩 다뤄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성균관대 논술 시험 치러 가기 하루 전날 예상 문제로 로봇세라는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 다음날 나왔죠. 네. 반응이 어땠나요? 학생들의 반응이? 친구들이 또 적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고 되게 적중을 하는 게 신기하다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서강대 가서도 느꼈다면서요? 아, 네. 제가 서강대 논술에 붙지는 못했지만 고사장에 가서 선생님이 전날 파이널 때 강조하신 부분이 나와서 매우 놀랐던 경험이 있고 또 논술을 잘 쓸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자신의 강점, 약점
뭐가 있나요? 네, 먼저 저의 강점은 분류를 잘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저의 강점이 성균관대 논술에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간에 공통적인 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그 안에서도 차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를 찾으면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과 성균관대 출제진들의 말을 기억하고 시험장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럼 어떤 학생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박규 선생님을 추천한다면? 네, 저는 논술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라면 박규 선생님의 논술 수업을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박규 선생님의 스텝 1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적인 것을 알고 또 틀을 구성하는 법, 논술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싶고 한 선생님의 커리큘럼만 파이널까지 따라가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거기에 꼼꼼한 첨삭도 이야기했는데 첨삭은 네. 어땠나요? 네, 첨삭은 선생님과 1대1로 첨삭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선생님께 매우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던졌는데요. 그 부분마다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제가 납득이 가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첨삭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건 박규 쌤이 첨삭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박규 쌤의 첨삭진들이 해주는데 이제 한간의 평가가 박규 쌤 첨삭이 굉장히 좋다. 네. 강사가 첨삭을 하는 게 아닌데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박규 선생님 첨삭진들은 제가 작성한 문제를 미리 보고 채점을 해오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감점이 되었다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더 피드백을 잘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규 선생님 첨삭진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박규 선생님들은 대학생 첨삭을 쓰지 않죠. 네. 그리고 박규 선생님과 연배가 거의 비슷하죠. 네. 첨삭진들이. 네. 첨삭진들이 일단 내공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 후배들한테 끝으로 한마디 해준다면? 네, 앞서 언급했지만 논술은 절대 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성균관대의 논술은 매우 열심히 준비했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다른 학교의 논술은 기출문제 한두 개만 풀어보는 등 게을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균관대의 논술을 열심히 준비한 결과 최초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 따라서 저는 논술이 절대 운이 아니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합격생 전유빈 학생과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에 어떻게 합격했는지 논술의 합격담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